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이 인사의 중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론에, 핵심으로.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요, 내용에. 내용이 없으면 이 목표는 허우대만 있는 목표.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 인사라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정말 이 강의가 백화점에서의 매니저들이 듣기에 정말 공감되는 사례가 또 없고 거론된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 그냥 여기서의 단어 하나 정도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를 위한 강의 자료라고 느끼기가 좀 아쉽죠. 그런 사례를 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도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보기에는 너무 지루해.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아까 그 무슨 한원태원 지점장님이잖아요.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멘트나 그분의 사례를 그냥 페이지로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만? 내가 응대해줄게 라는 자신감을 오늘 심어드릴 강사 황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말처럼 업무도 많은데 불만 고객까지, 불만 고객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은가요? 불만 고객을 사실 업무를 하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100%는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아, 짜증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만 고객의 감정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서서 물러서서 저 고객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는 불만 고객에 더 내가 독려하지 않고 아, 저 고객을 분석해서 유형에 맞는 올바른 응대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간단하게 클레임과 컴플레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한번 팀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이해를 해보고 그 팀 발표를 통해서 다른 팀원들의 내용도 들어보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고객 유형별로 응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클레임과 컴플레인, 불만 고객을 분석을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클레임과 컴플레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클레임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어떤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카드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불만은 클레임권이 되겠죠. 그래서 클레임권에 대한 불만은 고객에게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 컴플레인은 아 이게 카드가 지금 발급 받았는데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의 응대가 불만족스러웠다 이러면 컴플레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 그냥 보상해 드릴게요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 뭔 보상이야 내가 지금 보상 바라고 이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컴플레인은 어떤 고객의 입장을 공감을 하고 이해해 주는 응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클레인과 컴플레인으로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클레임과 컴플레인도 사실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클레임이구나. 그럼 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사과를 해줘야지 라고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불만 고객 유형은 여러분들은 어떤 불만 고객 유형이 가장 힘드세요? 잡아 떼쓰는 고객? 다 힘들죠, 사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제가 설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카메라를 켜주시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또 어떤 고객을 가장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고객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가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고객 유형이고요. 아, 네, 소리 지르는 고객 맞습니다. 이 다양하게 많이 나뉘는데요. 설문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니까 역시나 제 예상도 사실 소리 지르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내가 제일 가장 힘들어하는 고객의 유형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문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팀별로 지금 네 분씩 앉아 계신데 총 6팀으로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서 제가 간단한 상황 설명과 그 고객에 대한 분석 설문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 15분 동안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아, 이 고객은 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에게는 어떤 응대를 원하는 걸까?에 대한 분석 상황을 설명을 토론을 많이 해보시고 또 그에 따른 한 명 발표자를 정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이런 유형 고객을 만났을 때 아, 고객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불만을 표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일어서서 팀 결과 발표를 해볼 텐데요. 네, 정말 그 끝에 고객을 만난 경험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형별로 또 특징과 분석, 응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뒤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기 팀별에서 얘기했던 발표 주제와 제가 준비해온 그 주제가 맞는지 어떤 점이 틀린지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표한 팀 주제가 어떤 거였죠? 불만 고객 유형이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이었죠? 1번 계신 분 종이 아래 하단에 적혀있는 정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은 자신을 과시하는 타입이죠. 아, 나 이만큼 알아. 나 알고 왔어. 어디서 듣고 왔어. 라는 고객에게 아, 고객님 그거 잘못 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더욱더 불만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 점은 이제 대화 중에 반론을 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고객인데요.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이 어떻게 불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지나치게 호의적인 고객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거절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후에 불만을 야기할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고객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지나치게 호의적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고객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계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의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조금 사교적이고 협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고객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입니다. 이런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요구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고객들은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사실을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을 응대할 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면서 응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의심이 많은 고객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거는 왜 그래요? 근데 이 상품이 이자율이 더 높은데 왜 저한테는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고객에게는 정말 자신감 있고 단호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안 그래도 많은데 저도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면 더 고객의 의심이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응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성급한 고객인데요. 아, 빨리빨리 해줘 하시면서 정말 그 예시에도 적혀있지만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서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업무가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분들을 응대를 할 때에는 나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일정한 걸리는 걸 알고 있어도 아 저도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가장 표가 높았던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소리를 지르는 고객인데요. 이런 고객분들의 특징은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 일이 해결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응대를 할 때에는 오히려 응대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톤을 낮추고 고객이 지금 이 조용한 공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발자국 눌러놔서 봐야지 보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불만 고객들을 만났을 때 특히 소리 지르는 고객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 진짜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워놓은 특징과 응대 방법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분석을 하고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렇게 6가지 응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 응대를 할 때는 고객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이해를 시키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차근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성급한 고객에게 주의할 점. 는 일이 늦어진다면 이분은 빨리빨리를 중요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사과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불만 고객 응대 유형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배워도 만나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배운 유형과 응대를 배워서 불만 고객을 만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지? 그럼 그 유형은 어떤 응대를 해야 되더라?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불만 고객의 감정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우리는 감정이 다치지 않고 유형에 따른 올바른 응대 방법을 하실 수 있어서 처음 제목처럼 불만 내가 응대해 줄게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것도 뭐 목표가 뭐죠? 불만 고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객을 분석을 하고 어떤 유형이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불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가 이거다. 사실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임과 컴플레인 차이를 아냐?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사실 그 다음에 끝나요. 컴플레인과 클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걸 다룬 이유가 왜 다른 거예요? 컴플레인과 클레임 다른 이유. 일단 불만을 저는 분석을 해서 그 고객 입장을 이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만을 분석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심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뒤에 내용을 가기 전에 큰 틀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여섯 가지 유형을 준비를 해왔다. 처음에는 이제 컴플레인을 주제로 여섯 유형으로 라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컴플레인을 주제로 한 여섯 유형이라 하기에는 클레임과 조금 엮이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분류를 해서 알려준다는 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응대법도 달라야 돼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 응대법에 대한 다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클레임과 컴플레인 달라요. 너무 중요하게 다르니까 꼭 알아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응대해야 돼요가 빠진 거지. 그리고 만약 불만 고객 유형으로 다룰 거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좀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응대하고 잘못 응대했을 때 벌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강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클레인 고객한테 하자가 있는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과만 했을 때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보상하고 빠르게 신속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컴플레인은 보상보다 먼저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사과해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를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멘티미터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해가지고 바로 반영되는 거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이 좀 빠진 것 같아.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활동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솔루션이 강사가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좀 더 많이 아웃풋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질문들이 교육생들이 쓰기에 적합할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너무 방대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결국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해보자라는 건지 아니면 응대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좀 쉽게 재밌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심오한 거지, 질문들이. 중요한 내용이면 교육생의 의견도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계속 사례로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 불만 고객 응대 사례로 무리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고객이나 의심이 많은 고객이 과연 불만 고객일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의심이 많은 건 그 입장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데 성급한 성격이 불만 고객이 맞나? 과연 이걸 불만 고객으로 다루기에 괜찮은 사례일까?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문점이 들지 않게 하려면 누가 봐도 불만 고객인 거, 납득이 가는 불만 고객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불만 고객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만 피드백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불만 고객 응대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또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애매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한번 반영해가지고 불만 고객 유형을 조금 더 쉽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류를 조금 줄여서 하고, 강사님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게끔 하고 또는 얘기해보게끔 한 다음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명확한 솔루션 드릴게요. 강의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애매하게 얘기 나누고 끝나면 안 돼요. 강사님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을 강사 혼자 계속 읽지 말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까지.